사실 이 영상, 이 인트로가 전에 한번 촬영됐다가 편집하려고 다시 봤는데 너무 텐션이 다운돼 있는 거야. 약간 텐션을 높여서 다시 촬영하는 거거든요. 예. 어떻게 다운됐는지 그거 한번 보실래요? 예. 보여드릴게요. 아, 힘이 안 나. 영상을 보면 그냥 축 처져. 이거예요. 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. 예. 어쨌든 그래서 다시 촬영하고 있는데 그렇게 또 힘이 나질 않네요. 예. 이것도 다운이 되네. 아, 기분이 다운이 돼 있어서 그러나. 예. 예, 여러분들은 아, 다운되지 마시고 인생을 업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. 갑자기 지금 생각난 건데 이 영상이 언제 업로드 될지는 모르겠는데요. 그 기분이 업대라고 했더니 갑자기 떠오른 말인데 그때 장난으로 그 유튜브에 올렸던 영상 있잖아요. 그 힘 없을 때 들으면 힘이 나는 노래. 아, 그 노래 얘기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지금 여기서 말할 게 아닌 것 같아요. 두 개로 영상을 나눠서 올려야겠네요. 네, 지금 그거 시작할게요. 며칠 전에 제 채널에 그 재미로 올렸던 영상 하나 있잖아요. 노래 같지도 않은 노래. 제목이 힘 없을 때 들으면 힘이 나는 노래. 예, 그거 채널 촬영하면서 이거 삽질하다가 있잖아요. 진짜 그 소리를 듣고서 편집하는데 삽질 소리 듣고서 그게 딱 진짜 시작이 된 거거든요. 아, 노래를 만들어야 되겠다. 그게 아니었고 드럼 킥 소리랑 되게 비슷한 거예요. 편집으로 뚝뚝 다 만들어보면 재밌겠다. 편집을 한번 해본 건데 진짜 드럼 비트 같은 거야. 그래서 아, 가사도 붙이면 재밌겠다. 그래가지고 가사를 붙였던 거죠. 그 힘 없을 때 들으면 힘이 나는 노래. 네, 그 노래가 아, 2020년 네, 11월 9일 날 발매가 된다고 하네요. 예. 비트를 그날 찍어놓고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아 진짜로 이거 뻥 아닙니다 여러분. 계속 꿈에서 힘 없을 때 들으면 힘이 나는 노래 이게 계속 머릿속에 생각나는 거야. 아 진짜로 꿈이 아니야. 이런 경우가 근데 좀 자주 있거든요. 그래서 자다가 아 전화기 녹음기를 켰어요. 그래갖고 까먹으면 안 되니까 제가 녹음을 했죠. 힘 없을 때 들으면 힘이 나는 노래 이러면서 잔 거야. 그러고서 그 다음날 까먹었어. 야, 내가 어제 이거 노래 가사를 만들다가 뭐 어떤 걸 만들었지 하다가 그게 다시 떠오른 거야. 녹음한 걸. 그래갖고 들어봤죠. 이걸 거기다가 부르면 괜찮겠구나. 그래서 그냥 녹음을 했어요. 예. 노래만 녹음하면 안 되잖아요. 왜 그러면 영상 자체, 영상부터 시작한 음악이기 때문에. 그래서 영상들을 모아가지고 편집하고 있는데 아, 비는 부분이 있어. 좀 재미없는 부분은 추가 촬영을 좀 했어요. 그래서 촬영을 하는데 옆에 우리 아들이 놀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야 이거에 맞춰서 입만 립싱크를 좀 해줘라. 그리고 몇 부분을 딱 립싱크를 해줬는데 립싱크를 해놓고 보니까 좀 뭔가 좀 심심해서 좀 조금 더 잘하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그때까지 뭐 발매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 전혀 안 했거든요. 하는 방법도 모르고 몇 번 해봤는데 의미도 없고 그래갖고 우리 아들이 립싱크를 한 걸 보니까 너도 한번 녹음을 해볼래? 그러고서 그냥 데리고 들어와서 마이크 주고서 야 해봐 그러고서 하나 둘 셋 하고 시킨 거예요. 예. 그랬더니 아, 나보다 더 잘하더라고요. 예. 그래서 출연하게 된 거고 옆에서 보니까 또 그 정호가 작업을 하고 있어요. 작업실에 야 뮤직비디오에 출연을 좀 해줘. 그래서 같이 예, 찍게 된 거죠. 그러고서 유튜브에 올렸지. 그랬는데 내 친구가 너무 재밌대. 힙합을 하는 친구예요. 음악을 하는 친구죠. 예. 주비트레인 있잖아요. 재밌대. 그래서 야 주비야 네가 그러면은 피처링을 좀 해줘. 그러면 더 웃길 것 같아. 그랬더니 갑자기 그날 알았어 그러더니 그 인스타그램 DM으로 듣자마자 기다려봐 그러더니 아이폰으로 녹음을 해서 보내준 거야. 전화기로 다 했어. 아 요즘 근데 세상이 되게 좋아진 게 어렸을 때 이거 뭔가 소리를 녹음하려면 진짜 힘들었었거든요. 근데 요즘에는 뭐 얼굴도 안 보고 다 해결이 돼. 녹음을 전화기로 다 해버리네요. 아, 신기해 죽겠어. 친구가 보내준 걸로 편집을 또 다시 했어요. 그래서 여러분이 1탄은 받겠지만 이제 11월 9일이죠. 며칠 안 남았어요. 지금이 11월 5일인가 6일인 것 같은데 날짜를 잘 모르겠네요. 3일 뒤에 발매네. 네.
정신 때 들으면 힘이 나는 노래, 삽질할 때 들으면 힘이 나는 노래, 피곤할 때 들으면 힘이 나는 노래. 파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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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워. 그것도 발매도 어떻게 했냐면 친구가 전화 왔지. 이거 야 이거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? 아 나 모르겠네. 유튜브밖에 없는데. 야 멜론이나 이런 데서 좀 듣게 해주면 안 돼? 그래갖고 물어봤죠. 어떻게 하는 거냐? 그랬더니 아 그럼 뭘 보내주세요. 아 근데 굉장히 복잡하더라고. 이게 음원만 내는 거는 쉬운데 이게 영상이다 보니까 무슨 막 심의 이런 거를 막 받아야 돼. 근데 막 심의가 난 통과를 못할 줄 알았어요. 왜 그러냐면 너무 성의 없잖아. 뮤직비디오 주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막 하는데 그 쓰는 란이 이만큼 크거든요. 근데 거기에 노래 제목은 힘없을 때 들으면 힘이 나는 노래인데 그 뮤직비디오의 내용이 뭐냐면 힘이 나는 내용 이렇게 적었어. 진짜 통과 못할 줄 알았는데 통과되네요. 예.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그 노래를 힘없을 때 들으면 힘이 나는 노래 11월 9일 날 발매를 하게 되었습니다. 힘없을 때 들으면 힘이 나는 노래, 삽질할 때 들으면 힘이 나는 노래, 피곤할 때 들으면 힘이 나는 노래. 파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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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워. 한 번씩 들어주세요. 예, 댓글은 못 다는 건가 그건 음악이라. 저 다행히 저작권협회에 제 이름이 등록이 돼 있더라고요. 예,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주면 내가 한 그래도 한 2,000원씩은 벌 수 있어요 한 달에. 예. 2,000원이면 라면도 못 사 먹는구나. 그러면은 열심히 들어주세요. 그러면은 진짜로 뻥 아니고 그런 음악으로 내가 3,500원짜리 라면은 하나 먹을 수 있지 않을까. 그러면 됐어요. 만족해. 그런 게 더 재밌잖아. 네. 어찌됐건 여러분 지금 이렇게 길게 얘기했는데 이거를 지금 왁스 작업하는 영상에 넣긴 그렇잖아. 에이 몰라 너 씨. 힘없을 때 들으면 힘이 나는 노래, 삽질할 때 들으면 힘이 나는 노래, 피곤할 때 들으면 힘이 나는 노래. 파워